왜 전도해야 하는지, 왜 목사님은 전도를 강조하시는지, 제 후배에게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휘는 짜장 라면과 같이 먹는 파김치다. 왜? 왜? 진짜 꿀조합이니까. 오늘도 박봉, 현진, 병인 세 명의 꿀조합이 함께하는 어휘에 시작합니다. 2년이 훨씬 남았어. 그렇죠. 2년, 아유, 나이를 2살 먹고 이제 3살 그러니까. 먹고 있는 째예요, 목사님. 우리 어이에는 영원할 것 같아. 포에버 어이에! 안녕하세요. 동탄 사는 신집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도라는 걸 해봤어요. 전도의 기쁨이 너무 크고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근데요, 어제 너무 마음 아픈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제가 전도한 그 후배에게서요. 언니, 저 아무래도 언니네 교회 저는 못 다닐 것 같아요. 아니 왜? 우리 교회 분위기도 좋고 말씀도 너무 은혜롭다고 그랬잖아. 아, 맞아 언니. 목사님 설교도 좋고 성도님들도 다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지난주에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 교회는 다 좋은데 말이야. 아, 왜 이렇게 매주마다 전도 얘기를 하냐. 그냥 그만 다녀달래나 봐. 나 솔직히 저도 그 말에 동의가 되거든요. 신혼생활 얼마 한지도 안 했는데 자꾸 전도하라고 막 그러니까 그게 부담되고 그래가지고 언니 솔직히 고민돼요. 후배 남편이 이런 말도 덧붙였대요. 전도는 원래 전도사들이 하는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성도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전도를 강요하느냐고. 목사님, 전도에 대한 부담은 가지려고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왜 전도해야 하는지, 또 왜 목사님은 전도를 강조하시는지,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지, 제 후배에게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또 오늘도 명쾌하게 가야 됩니까? 네. 목사님, 이럴 땐 어이해! 전도는 전도사만 하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사예요, 진짜? 글쎄. 그러면은 뭐 장로교는 강도사니까 또. 강도인가, 거기? 자, 우리가 이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그 거룩한 부담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선지자의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됐고 예수를 그쵸. 믿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름을 갖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 자동으로 따라와요.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고 온 천하에 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역군이 될 것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담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 편리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네. 살아가면서 부담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하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도 부담이고 근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 영적인 빚진 자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는 걸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괜히 부담스러운데 제일 어려운 게 전도야. 전도. 그래서 전도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 전문가들이 전도하고 우리는 그냥 나 하나 몸뚱아리 잘 건사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단 한 명도 전도해보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말씀을 전파래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힘쓰래.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범사에 오래 참고 경계하며 또 경책하며 권하래.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걸 위대한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 위대한 명령을 따르는 게 크리스찬의 기본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말합니다. 말하면 전도되고 말하지 않으면 전도 안 된다. 근데 말을 안 해. 나한테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딸이
1등을 했어요. 그것도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럼 자랑스럽죠. 그러면 친구들한테 전화해야 안 해요? 아유, 그냥 다른 걸로 전화해, 그치? 페이스타임 아저씨한테 어, 개인 전화해. 그래. 아주 아닌 것처럼. 맞아, 맞아. 그거 왜 그래요? 자랑스러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자랑스러워. 맞아. 그리고 그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면 말하죠. 네. 근데 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끄러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같은 데는 이런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 옳은 데가 어디예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거다. 진짜 스타. 하늘나라의 스타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입을 열어야 돼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입 열기 가장 힘들어. 그러니까 날 너무 잘 알아. 너나 잘해. 뭐 이럴까 봐. 아니 근데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거든. 네네. 들어도 괜찮은데 가장 무서운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둬. 너무 무서워. 진짜. 그래서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준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 어디 가냐? 저기 가. 이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 예수 믿는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랑 내가 구원받았다는 행복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못하는 참 이상한 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진짜.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족을 보면 안 되고 친구로 보자. 영혼으로 보면 오히려 전도하기가 쉬워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 그게 정말 이렇게 마음에 딱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분의 장례를 가만히 보는 거야. 지옥 간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야 돼요. 얼마 전에 그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앞에 그 영정산 앞에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실 나도 마찬가지인데 장례 예배를 갔는데 예수를 안 믿다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예배 드려줄 때가 너무 힘들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뭐 천국 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지옥 갔다고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말 그 어렵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정말 우리 부모님들 빨리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바짝 차립시다. 네. 갈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예가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달. 여러분이 영상 선교사가 되어주시는 길입니다. 어예와 함께 해주세요. 신앙생활 고민 상담소 어예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